안녕하세요, 조한토입니다. 오늘은 어제 업데이트를 이어서 요 스킬 Consecrated Path of Endurance 이게 인내 차지가 있을 때 이제 쿨타임이 바이패스가 돼가지고 계속 때릴 수 있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딜이 좀 안 나오긴 하는데 장단점이 있지만 범위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인내 차지에서 범위가 증가하고 데미지도 증가하게 되는, 그리고 반 정도 이제 불 데미지로 컨버트가 되기 때문에 컨버트하기에도 아주 간편합니다. 장갑이랑 패시브에서 컨버트를 할수 있죠. 장갑에 있고 그다음에 컨버트 여기서 하나 땡겨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범위 증가랑 그다음에 요거 인내 차지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스턴을 꼭 확정 스턴을 매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턴 시 인내 차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번씩 범위가 넓은 애들 아주 59% 증가된 범위로 때리는, 그 다음에 포티파이는 실제로 그 클러스터 줄을 통해서 이제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아직 그안 만들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만들 계획입니다. 보면은 아주 범위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잡몹은 입뛰기만 잡아지죠. 할 필요는 없는데. 아니, 사냥할 필요 없어요, 애들은. 생각도. 이 빌드의 키포인트는 바로 요거죠. 이 신발. 신발이 아주 신발이 모든 저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리 데미지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챙겨줍니다. 모든 차지의 맥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인내 차지 위주로 구현되는 빌드이기 때문에 아주 땅땅한 빌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 마리 동시에 공격하면서 턴이 들어가겠죠. 인내 차지가 생성이 됩니다. 아주 아대다운 스킬이 될수 있겠습니다. 데미지는 뭐좀 구리죠. 근데 랩핑을 목적으로 하는 거. 랩핑 전용 스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물론 보스가 좀 중요한데, 스턴이 없어가지고 약해 딜이 많이 약하죠. 이렇게 그렇게 참 여기까지 이제 좀더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이런 타격감 아주 훌륭하죠. 범위도 인내 차지 못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수급을 해야 돼요. 좀 이제 그 인내 차지가, 저는 이제 일단 보면은 인내 차지 7개밖에 안 돼요. 왜 7개냐? 여기서 한개 땡기고, 그 다음에 없어요. 전무해. 원래는 여기서 땡기는데, 얘는 저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개 땡기고, 여기 한개 땡기고, 이렇게. 그냥 가성비 위주로, 여기도 한개 땡기고, 세 개? 하나, 둘. 세 개. 패시브에서 세 개가 땡겨졌네요.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네 개, 네개 땡겼죠. 그럼 기존 세 개에 추가로 네 개를 추가해서 7개.
좀 약하지. 보통 이걸 땡기려면 10개 정도 거의 땡기더라고. My spirit is spent. 범위가 좀 딸리기 때문에 이제 편법을 써가지고 범위를 조금 더 좁혔어. 요런 거. 요거 쓰다 얘를 써가지고 범위가 증가가 되고, 또 얘를 써가지고 여기는 범위가 안 증가 안 되네. 데미지만 증가되고. 그다음에 뭐 클러스터에서 범위를 확보를 했어요. 클러스터에서 보면은 타이타닉 여기 있잖아요. 양손 범위 15%.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건 50%까지 증가되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범위가 더 올라가는. 우리한테는 아주 제격인. 5초면은 50%가 증가되는 거죠. I can't do this just yet. 까지 뭐할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튼 얘는 요런 필드예요. 코어 아이템으로는 제가 봤을 때이 신발이 핵심 아이템이고, 왜냐면 범위가 확보가 되거든요. 범위가 보면은 인내차지, 여기서 인내차지당 범위 증가가 있어요. 3% 요런 거 효과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뭐한10% 하면 한30% 증가 되겠죠. 30% 추가 범위로 땡길 수 있고, 다른 뭐 범위 스킬도 찍을 수 있지만 저는 안 땡겼어요. 근데 그나마 이런 스킬들에서 그 범위 스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실제로 그 정확성이, 히트 정확성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범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땡겼어요. 블라인드를 주지만 크리티컬 찬스를 더 많이 주는. 그래서 제가 크리티컬 찬스가 지금 좀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한 69%가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상당한 그 크리티컬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물론 크리티컬 데미지를 좀못 맞췄어요. 좀 3배도 안 되는데 이러면 조금 약하죠. 3배를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든. 주어를 좀더 보강해 가지고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춰야죠. 맞출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요거 Consecrated Pass. Consecrated Pass가 지금 뭐그뭐그 물어봐야겠네. DB에서 스킬이 한국어로 어떤 이름인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Consecrated Pass. 여기서 보면 이제 영어로 PoeDB가 상당히 그 이쪽에 보면은 딕셔너리죠. 사전 같은 POE를 하면서 아주 유용한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POE 닌자와 더불어서 아주 유용하죠. 꼭 참조하셔가지고 게임하시면 아주 재밌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보냈던 인내, 이거죠. 죽성의 진격. 인내의 죽성의 진격. 예죠. 인내 충전당 범위 효과 증폭. 공급 피해 증폭. 인내 충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제가 써보니까 단일 딜은 좀 약해. 단일 딜을 이제 좀더 잡아야 되는데, 단일 딜 같은 경우는 이런 스킬이 아주 좋죠. 테크토닉 아주 유명하죠, 우리. 고전 아주 그 장수한 테크토닉. 얘가 뭐좀 오래된 스킬들이긴 한데 아주 좋아요. 얘는 지금 보면은 트리플도 먹혀. 맥스 상태이기 때문에 이 테크토닉의 이게 범위라든지 이게 다 먹히니 먹히죠. 먹힐 겁니다. 아, 컨슘이네. 세 번째 매드 그거 컨슘해야 그거네. 그럼 이거는 이제 스몰 비주얼 컨슘은 엔들 차지 에브리 더드 타임 유 슬램 더 그라운드 돼 있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게 해야 되네. 소비하였을 때이기 때문에 실제 얘도 요거로 써야 되네. 소비했을 때이기 때문에 인사지를 소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비해야 범위라든지 데미지가 증가돼. 요런 애들이 지금 딜이 좀 약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트리플이기 때문에 3배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얘 벨트를 쓸수 있는 딜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킬을 추천하고, 뭐 물리가 아니라면, 화염이 아니라면 또 다양한 스킬들이 존재하죠. 그라운드 슬램이라든지.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스킬들이, 유용한 스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